내리고 왔어요.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유령 한번 떠봤어요. 같이 유령 한번 떠보고 이렇게 할로윈데이 때 선물도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령 한번 떠봤습니다. 같이 한번 떠보세요. 유령은 여기 눈하고 전체 바탕색 흰색 해갖고 두 개가 필요해요. 실이 두 개. 눈은 수세미 실이 아니라 면실로 사용했어요. 수세미 실 검정색보다 저는 면실이 그래도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가위. 코바늘은 6호 사용했습니다. 오늘 돗바늘 표시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 고리 만들어줬어요. 이 고리 만들 만큼 빼놓고 원으로 시작할게요. 이 원 안에 한길긴뜨기 12개 뜰게요. 기둥코 포함해서 12개요. 하나, 둘, 셋. 돼갖고 이거 기둥코 됐죠? 기둥코 뜬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한개 하면 되죠?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두개 빼고 한번 감아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떴죠? 여섯 개만 더 뜨시면 돼요. 전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한길긴뜨기 12개 뜨고 왔고요. 여기 우리 고리 만들 거 남겨놓은데 요거 바짝 잡아당겨서 묶어줄게요. 우리 고리 만들려고 남겨놓은 곳을 바짝 잡아서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여기 마지막 뜬 데에서 첫 번째 떴던 데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로 마무리. 여기서 한 단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콘 세 코 하나 둘 세 코 떠주시고 여기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뜰 거예요. 한번 감고 똑같은 코에 들어가서 두 개 빼고 그래서 옆코 두 개 떴으니까 옆코로 가서 두 개 빼고 한 개 떴으니까 그 똑같은 코에 다시 들어가서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 뜨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떴던 데 빼뜨기 해주시고 그럼 이거 두 번째 코 끝났죠. 그래서 한 단, 두 단, 두 단 됐고요.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뜬 상태에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여기 처음에 왔던 데 빼뜨기 해주고 다시 그 다음 단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다시 빼뜨기 해주고 해서 이게 세 단째거든요. 지금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그래서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해서 네 개,
3단, 4단, 5단, 6단 해서 4개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 돌고 빼뜨기 하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기인뜨기 뜨고 빼뜨기 하고, 그렇게 4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3단, 4단, 5단 전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3단, 4단, 5단, 6단. 6단째 여기 빼뜨기.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줍니다. 5단째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기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세 코. 하나, 둘, 세 코. 세코 떴죠? 세코뜬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줄 거냐면요. 이 손. 손 보이시나요? 너무 앙증맞죠? 앙증맞은 요 손을 만들어줄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 떠주고 그 옆에 한기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또그 옆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세개 됐죠. 세개 됐을 때 사슬 하나 둘세개 떠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두칸 띄고 한 길긴뜨기 떠줍니다. 두칸 띄우고 한 길긴뜨기 떠줍니다. 이건 좀 뺄까요? 다한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 보시면 네모가 됐죠. 이 네모가 요 손. 손이 생기는 부위인데, 요 폭을 정하는데, 저는 한기긴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7개 떴거든요. 근데 요 폭이 손이 이렇게 완전히 째껴져서 양쪽에 이렇게 끝에? 양쪽 이렇게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요 폭을 좀 8단, 9단 이렇게 넘기시고. 만약에 이 손이 앞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은 요 폭을 더 줄이시면 됩니다. 폭은 그렇게 마음대로 줄이시면 원하시는 대로 좀 줄이시면 귀여워질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요 한기긴뜨기 요 끝에 7개 1개 전요 폭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코에 하나씩 7개 뜰게요. 한 코에 하나씩 7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지금 요거 네모 만든 거에서 하나 둘셋네개 떴죠. 7개 뜰 거니까 우리 세 개만 더 뜨면 되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옆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떴죠. 하나만 넣으면 되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두코 띄고,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두코 띄고, 떴죠. 여기 손 집어넣을 공간 요거 만들었죠. 이 만든 뒤에도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딴 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다 뜨고 왔고요. 여기에 빼뜨기,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세개뜬 상태에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또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하는데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두코 띄었죠. 위에는 사슬이 세 개지만 그래서
여기는 두 개만 뜰게요. 두 개만. 한길긴뜨기 두 개만. 구멍 뚫려 있는 데는 한길긴뜨기 두 개만. 이쪽에 해서 두 개만. 두 개만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뜨고 왔고요. 이제 처음에 떴던 데 빼뜨기,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짧은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하나 하고, 짧은뜨기는 진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안 보여요. 짧은뜨기를 여기 지금 보면 손 들어가는데 우리 바로 밑에죠 지금? 손 들어가는데 한 코, 두 코, 두 코 뒤에죠. 그래서 여기 이쪽 반대쪽에 손 들어가는데 한 코, 두 코, 반대쪽 손 들어가는데 한 코, 두 코까지 표시. 해놓고, 표시해놓고, 여기를 짧은뜨기, 여기 한 코, 두 코까지, 여기 구멍 뽕 뚫려 있는데, 여기까지 표시한 데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여기 표시한 데까지 떴고요. 요거는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처음 떴던 데까지는 한길긴뜨기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령 앞에랑 뒤에랑 살짝 틀리게 살짝 좀 틀리자. 살짝 틀리게 뒤에가 좀 더 길게 이렇게 떴거든요. 그냥 모양 좀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라서 한번 감고 옆에 코에 두 개 빼고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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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코에 두 개 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떴던 데 빼뜨기 해서 마무리. 요번 단은 끝났죠? 이제 여기 끝났고요. 맨 끝에 이렇게 이쁘게 살짝 모양 넣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똑같이 동글동글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긴뜨기 한번 감고 두번 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두 개 빼고. 이 두 번째 코에 두 개 긴뜨기 뜬 거를 한 코에 다섯 개 뜰게요. 두 번 감고, 두 개 빼고. 다시 두 번 감고, 두 개 빼고. 다시 하나, 두 번 감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됐죠. 다시 하나 더 뜰게요. 그래서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됐죠. 그래서 하나 둘두 번째 두 번째 빼뜨기로 고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는 한 칸, 두 칸째에
다섯 개, 한, 두 길긴 짝에 다섯 개 뜨고, 한 칸, 두 칸째 빼뜨겠죠. 요번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 세 칸에 두 길긴 뜨기 두번 감고, 빼주고, 다시 빼주고, 다시 두개 빼주고, 다시 두번 감고, 똑같은 코에 다섯 개니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두번 감고, 똑같은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음날 두번 감고, 같은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됐죠? 하나 더 할게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세칸 띄웠죠? 이번에도 하나, 둘, 세칸 띄우고,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고, 아까 여기는 두칸 띄웠고, 여긴 세칸 띄웠죠. 요번엔 두칸 띄울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하나, 하나, 둘, 띄운데, 두 번째에 하나, 두번 감고, 두 번째에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두 번째, 요한 코에 또 다섯 개 따야죠. 두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하나, 둘,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 둘,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됐죠. 하나, 둘,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다섯 개 됐고, 아까 두칸 띄었죠. 하나, 두 개. 두개 띄운 상태, 하나, 두 번째,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요번에는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주고, 하나, 둘, 감고, 똑같은 코에 다섯 개니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 둘, 감고, 다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기서 하나, 둘, 세개 떴죠? 두개더 떠야 되죠? 두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 두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여기 처음에 떴던데 바로 옆에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잘라서 여기 빼줄게요. 꽉 잡아당긴 다음에 여기 한번 묶어줄게요. 묶어준 다음에 여기가 앞을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뒤집어서 앞을 할 건지, 그냥 이쪽이 앞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앞을 할 거면 돗바늘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준, 이게 묶은 상태에서 넣어준 거라 이렇게 잘라셔도 안 풀려요. 요거 잘라주고, 잘라줬죠? 그 다음에
여기 하기 전에 여기 고리부터 할까요? 나 이제 몸통은 됐고 손하고 이 고리만 남았거든요. 일단 이게 제가 많이 남겨놔서 고리부터 한번 만들까요? 고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 전이 정도 할게요. 좀 길어야 될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빼주신 다음에 꽉 잡아다니고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돗바늘로 안쪽으로 넣을게요. 이쪽에 넣은 상태에서 한번 묶어주고 한번더 묶어줄까요? 잘라줄게요. 다음에 다시 뒤집어주고 이제 손 만들어줘야죠. 고리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 구멍 뻥뻥 뚫려있는데 손 만들어줘야죠. 여기 구멍 뽕 나있는데 이 옆에 세로는 한 개긴뜨기 두개 뜨고요. 가로는 한 개긴뜨기 세 개. 그래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그래서 10개 될 거예요. 한 개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고 하나 둘세개 떠주고 여기 하나 떴으니까 이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두개 됐죠. 세로는 두개뜰 거니까 끝났죠. 우리 다시 가로로 가서 이 옆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똑같은 코에 한 번만 더두개 빼고 두개 빼고 계속 세 코만 만들면 돼요. 그 옆에 코에도 한 코에 해서 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두 개. 한 개긴뜨기 두 개. 그 옆에도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두개 떴잖아요. 여긴 세 개, 다시 세 개, 다시 세 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만 더 뜨면 되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 단데 저기 처음에 떴던데 메뚜기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환기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고 하나 둘세개 떠주고 이제 줄여줄게요. 이렇게 빼고 해서 하나 두개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감고 또 옆으로 가서 빼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됐죠? 세개 한꺼번에 줄여주는 거니까 그 옆에 가서 다시 두개 빼주고 다시 한번 감고 그 옆에 가서 두개 빼주고 하나 둘세개 한꺼번에 그 옆으로 가서 두개 빼주고 한번더두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됐죠? 한꺼번에 다시 그 옆에 가서 두개 빼주고 그 옆에 두개 빼주고 하나, 둘, 셋. 한꺼번에. 이렇게 다뜬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떴던데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준 다음에 여기 자를게요. 잘라준 상태에서 빼줘서 꽉 잡아당긴 다음에 묶어줍니다. 묶은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서 이쪽 안쪽으로 이쪽을 빼줄게요. 뒤로 들어가서 여기 선도 나와 있는 것도 뺄게요. 다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만 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자릅니다. 이제 파리 하나 만들어졌죠? 파리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파리 나왔어요. 이제 뭔가 된것 같죠? 아까보다는 이쪽에 이제 맞아 팔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여기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가로는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해서 뜨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중간에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고 하나, 둘, 세개 해놓고 우린 가로는 세개뜰 거니까 한번더 감고 옆에 두개 빼고 다시 한번더 옆에 두개 빼고 다시 이제 세로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세개 떴죠? 세개 떠서 이제 세로로 세로는 두개 뜨는 거니까 두개 빼고 하나 더 떠야죠. 한번더 옆에 코에 두개 빼고 가로로
두 개 빼고, 두개 빼고. 이제 두개더 떠야죠. 그래서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두개 떴어요. 하나 더 떠야 돼요. 같은 코에 또 넣어줄게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옆에 이제 두개 남았어요. 두 개만 뜨면은 끝납니다.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하나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우리 처음에 떴던 데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한 개긴 뜨기니까 기둥코 하나, 둘, 세개 뜨고, 그 다음에 줄여줍니다. 첫 번째 단은 10개 뜨고, 그 다음에 줄여줄게요. 코 줄이기. 두개 빼고, 다시 옆으로 가서,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죠? 세개 한꺼번에. 옆으로 또 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 둘세개세개 한꺼번에 다시 그 옆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한꺼번에 다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에 떴던 데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요거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여기 빼준 다음에 꽉 잡아다녀주시고,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요거, 돗바늘에 꽂아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얘도 이렇게 튀어나온 애도 넣어줄게요. 여기 살짝 뒤집어서 살짝 뒤집으면 두개 이렇게 나와있죠? 얘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손다 됐죠. 네, 다 됐는데 눈이 없죠. 눈, 코, 입을 넣어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다 완성했죠? 완성했는데 뭐가 다르죠? 눈, 코, 입을 안 그려져서 다릅니다. 이제 돗바늘로 눈, 코, 입 만들어 줄게요. 검정색 실로 여기 팔이 있죠? 팔에서 요한칸 남기고 한칸 남기고
여기서 한칸 남기고 요두 번째 칸요 손에서 한칸 떼고 위로 요두 번째 칸에 조금 중간쯤에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을 선명한 게 좋죠? 눈이 뚜렷한 게더 이쁘죠? 그래서 한번 더. 눈이 뚜렷한 게 이쁘니까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 눈하고 눈 간격은 하나 두개 정도? 그래서 하나 두개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두번 눈은 또렷하게 두번 여기 손 있는데 요첫 번째 단에 입 만들어 줄게 입은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입은 하나만 눈은 또렷하게 입은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를 돌려서 여기 묶어줄게요. 두번 묶어주겠어요. 두번 묶어주고. 요거 잘라줍니다. 다시 뒤집어주고. 이제 유령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 요게 너무 귀엽더라고. 이쁘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뭐한단 똑같이 한단두단더 뜨면 더 길어지고 한단두단 줄이면 더 짧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애기도 만들고 엄마도 만들고 아빠도 만들고 해갖고 선물을 주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할로윈 데이니까 이런 거 하나씩 떠서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